네, 지난 주 수요일부터 우리가 이 신약 성경 또 성경 전체를 통해서 가장 마지막 책인 이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이 이제 강해 설교를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에는 모든 것의 이제 결론, 이 우주 그리고 우리의 미래에 대한 그러한 것들, 역사의 끝이 어떻게 될 것인지 이러한 것들을 다 이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 요한 계시록을 공부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라 했습니까? 요한 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때가 가깝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이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듣고 또 배우고 지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때가 가깝다는 것은 뭐가 때가 가깝다는 거냐? 마지막, 이 세상 마지막 때가 매우 가까웠다 그런 말씀이에요. 또 성경에 예언된 다니엘의 70일에라고 해서 490년이 그런 이제 그 하나님의 정해놓은 어떤 기간이 있는데 69일에 483년이 지나가고 이제 한 일에 7년이라는 그 기간이 남아있는데 우리가 보통 그것을 7년 대환란이라고 하는데 이제 장차 곧 이 세상에 7년 대환란이 임할 그런 때가 지금 임박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이걸 요한계시록을 공부하게 되면 제가 이 다니엘의 70일에 그래서 7년 대환란이 왜 7년 대환란이고 이것을 이제 명확하게 여러분이 배우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계 정부를 만들어서 666이라고 하는 표를 이제 사람들에게 받게 하고 이건 사탄의 수인데 적그리스도가 출현하려고 하는 그런 때가 임박해 있고 우리에게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의 때가 매우 가까운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이 때를 알고 성도들이 이 때를 잘 준비하고 대비해야 됩니다. 만약에 때가 가까운데도 불구하고 어느 때인지 알지 못하고 우리가 준비함이 없이 살다가 만약에 여러분 대환란이 오고 또 어떤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고 666표를 받으라고 할 때 이게 받아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이건 받지 않으면 물건 사고 팔고 못한다는 게 무조건 가서 받아가지고 지옥 가게 되고 이런 일들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배우지 않으면은 이걸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부터 4300년 전에 하나님이 온 세상을 물로 심판한다고 할 때 그때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서 이미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할 거라고 경고했지만 이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 준비하지 않은 사람들은 여러분 한 사람도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준비한 사람만이 그것을 대비한 사람만이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는 이 예언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듣고 지켜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는 사도 요한이 밧모섬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 계시를 받았다 했잖아요. 계시는 커튼을 젖힌다, 어떤 감추어져 있는 것들을 드러낸다 이런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제 미래에 대한 일들은 우리에게 감추어져 있었어요. 커튼으로 가려져 있는 것처럼 되어 있었는데 주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계시를 통해서 밝히 다가올 미래에 대한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게 이제 바로 요한 계시록인 겁니다. 그래서 요한 계시록을 읽게 되면 미래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를 우리가 이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밧모섬에서 사도 요한이 예수님께 계시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우리나라에 지금도 여러분 계시를 받는다, 또 계시를 받았다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거는 주님께로부터 온 계시가 아니에요. 여러분 어때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이만희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 계시를 받았다, 또 이만희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에 자기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한 40명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다 자기가 계시를 받았다. 또 미국에 가면은 이 몰몬교라고 하는 그런 이 교도들이 많이 사는 데가 유타주라고 해서. 근데 이 조셉 스미스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계시를 받았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몰몬경이란 걸 기록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건 주님이 진짜로 주신 계시가 아니에요. 최종적인 주님이 인류의 역사의 미래에 대해서 주신 계시는 바로 요한 계시록뿐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사도 요한에게 주님이 계시를 주시면서 이것을 뭐라고 했습니까? 아,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이제 아시아는 아시아 전체를 통틀어서 말하는 게 아니라 소아시아를 말하는데, 예, 지금으로 말하면은 어디냐면 터키, 이 터키 지역을, 예, 이제 여기서 그러니까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라오디기아, 빌라델비아 뭐 쭉 이런 교회들이 나오죠. 일곱 교회가. 그런데 이 일곱 교회가 있는 지역은 지금으로 하면 터키. 근데 이 터키는 지금은 어때? 이슬람 국가죠.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2000년 전에는 이 소아시아의 터키가 가장 기독교에 부흥하는 교회가 부흥하는 그런 지역이었어요. 근데 이 지역에 교회들이 많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이 교회들 가운데 일곱 교회, 에베소 교회부터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일곱 교회를 딱 택해가지고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거기에 있는 사자, 목사에게 편지를 보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면 이제 에베소 교회가 나오죠. 그 다음에 무슨 교회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에서 버. 아 이거 가르쳐 드렸는데도 그러네. 에서버두 사빌라 하면 된다 했잖아요. 서머나 교회, 그 다음에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사대교회, 빌라델비아, 예. 그 다음에 라오디게아 교회. 네, 이렇게 이제 일곱 교회가 있어요. 그럼 일곱 교회들을 보면은 다 어떤 교회는 칭찬받고 어떤 교회는 책망을 받았어요. 또 어떤 교회는 칭찬만 받는 교회가 있고 어떤 교회는 칭찬 하나도 못 받고 책망만 받는 교회도 있고 이런 교회들이 있죠. 근데 이 일곱 교회는 이 일곱 교회, 이 일곱 교회는 뭐냐? 그 당시에 많은 교회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 일곱 교회는 모든 그 당시의 교회를 대표하는 그런 교회이고 그런 이 교회의 유형이 그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이런 일곱 교회의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어요. 목포에 예를 들어 교회가 430개, 대한민국에 지금 교회가 한 6만 교회가 있어요. 그러면 이 6만 개의 교회를 분류해보면 어떤 교회는 에베소 교회 같은 교회야, 어떤 교회는 서머나 같은 교회, 어떤 교회는 버가모, 두아디라, 라오디가 뭐 이렇게 4대 다 이런 교회 모습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여러분 어떤 교회 모습일까요? 제일 좋은 곳은 어딘데요? 빌라델비아 교회가 제일 좋은 교회인데 여러분 어떻게 뭐 이런 교회라고 해서 나쁜 교회는 아니지만은 그러나 여기 책망을 받은 게 많은데 책망을 안 받은 교회는 서머나 교회하고 빌라델비아 교회밖에 없는데 예를 들어 서머나 교회는 환란이 많은 교회인데 지금 뭐 박해를 받고 있는 인도라든가 막 이런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있죠. 지금도 그런 교회들이 옛날에 2000년 전에 서머나 교회하고 똑같은 교회예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이 일곱 교회에게 이제 편지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일곱 교회만을 위하여 보낸 것이 아니라 모든 교회를 위해서 보낸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기까지 봐요. 여기 보니까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를 보내고 마지막에 뭐라고 하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누구들에게? 교회들에게. 에베소 교회에게 보내면서 에베소 교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하겠죠.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보낸 이 서신을 이 주님의 말씀을 서머나 교회도 버가모 두아디라 라오디게아 모든 교회가 다 들어야 되고 여기 꿈의 교회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자 2장 11절에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기도 보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뭐라고요? 교회들에게. 다 그렇게 나와요. 이 요한계시록에 일곱 교회 보면 꼭 마지막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면서 이기는 자에게는 이기는 자에게 이기는 자에게 이런 이기는 자에게 그 약속이 있죠. 근데 이 말씀은 아 우리는 서만학 교회도 아니고 우리는 에베소 교회도 아니고 우리는 라오디게아 교회도 아닌데 대한민국 목포 있는 교회인데 우리 저게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아니에요. 여기 주님이 보니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우리도 어떤 교회에 지금 속해 있는가 보고 우리가 아, 잘하고 있는 것은 칭찬받을 것, 잘못한 것은 또 고쳐야 돼, 회개해야 되겠죠? 아멘. 자, 근데 이 일곱 교회 편지를 보내면서 제일 이제 이 먼저 첫 번째 이제 뭐였냐면 이 요한계시록을 써서 일곱 교회 사자 목사에게 편지 형태로 이렇게 보낸 거예요. 서신 형태로. 그러니까 첫 번째 뭐가 나옵니까? 인사가 나와. 문안 인사. 여러분 옛날에 우리나라 사람들 인사할 때 저희 어렸을 때 주로 뭐 무슨 인사했어요? 진지 잡수셨습니까? 왜? 그때는 보릿고개 등등으로 해가지고 못 먹고 살 때라 끼니를 거는 사람이 많으니까 진지 잡수셨냐고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런 걸 잘 안 물어봐요. 그 다음에 이제 6.25 전쟁이 터지고 막 너무 힘든 일이 많았으니까 그 다음에는 어때?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밤새 무슨 일이 일어난지 모른 거예요. 그래서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도 뭐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은 그럴 때는 어때? 요즘 평안하십니까? 이렇게 이제 또 해. 인사가. 그 시대의 어떤 그런 것을 반영한 거예요. 예, 여러분 어때? 그런데 유대인들은 보통 인사를 할 때 어떻게 돼요? 샬롬. 우리 말하는 것은 안녕하십니까? 이제 이런 의미죠. 그런데 2000년 전에 사람들은 편지를 쓸 때는 어떻게 쓰냐? 꼭 문안 인사를 쓸 때 제일 먼저 쓸 때 자기들의 믿는 신의 이름으로 문안을 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믿는 신의 이름으로. 그럼 사도 요한은 누구를 믿어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죠. 그러니까 그 당시는 다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믿는 신의 이름으로 누구에게 뭐 평안을 빌은다든가 이런 식으로 인사를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사도 요한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 일곱 교회 사자 목사에게 편지를 보낼 때 자기가 믿는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문안을 합니다. 거기 4절과 5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며. 이게 뭐냐? 이제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 이건 뭐냐면 영존하신 하나님을 그 다음에 그의 보좌 앞에 있는 뭐라고요? 일곱 영과 일곱 영. 그 다음에 또 한번 보겠습니다. 또 같이 읽습니다.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으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기 보니까 인사를 할 때 세 가지로 하죠.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래서 이게 뭐냐면 이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건 뭐냐면 영존하신 하나님의 이름. 그 다음에 일곱 영이라고 나오죠. 이 일곱 영이란 말은 성령을 의미한데 성령님이 영이 일곱 개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성경에 보면 요한계시록에는 일곱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일곱 교회, 또 일곱 촛대, 또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또 여러분들 일곱 머리, 일곱 뿔, 막 이런 일곱이라는 말이 한 54회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근데 일곱이라는 건 뭐냐면 완전을 나타내는 그런 수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일곱 영이라고 성령님을 한 것은 성령님은 완전한 하나님의 영이다 그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그분의 그런데 속성을 그 완전한 수로 표현한 것인데 이사야서 11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1장 2절 같이 읽습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여기 보면 성령님을 첫째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의 영. 그 다음에 지혜의 영, 총명의 영, 모략의 영, 재능의 영이요 지식의 영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일곱 가지 이런 어떤 그 성령님은 지혜의 영이요 지식의 영이요 모략과 총명의 영이요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이고 여호와의 영이라도 부르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걸 일곱 영이라 영 일곱이다 이 말이 아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보니까 제일 처음에 영존하신 하나님 성령님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5절 다시 거기 보세요.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여기는 뭐가 나와요? 예수님이 나오죠. 보니까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누구에게? 일곱 교회에게 뭐를 합니까? 사도 요한이 문안 인사를 하는 거예요. 예. 네. 문안 인사를. 그 우리가 만났을 때 주님의 이름으로 형제님 축복합니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런. 근데 여기 사도 요한은 편지를 쓰니까 좀 격식을 갖춰서 그 당시에는 자기가 믿는 신의 이름으로 공문을 하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 영존하신 하나님, 그리고 일곱 영으로 완전하신 성령님, 그리고 땅에 그 충성된 중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 이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곱 교회에게 문안 인사를 했어요. 자, 근데 이제 여기 보면은 문안 인사를 하는데 뭐라고 문안 인사를 했으면 거기 5절에 다시 봐요. 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뭐가 있기를 원하노라?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문안 인사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꼭 있어야 될 두 가지가 뭐예요? 은혜와 평강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 두 가지가 반드시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 지금 사도 요한이 편지를 써가지고 보내면서 뭐라냐면, 자, 은혜와 평강이 있어야 된다고 해요. 여러분은 우리가 왜 은혜가 있어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아멘.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또 애쓰고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그 인생은 너무 고달프고 힘든 인생이에요. 반드시 여러분 우리에게는 뭐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러잖아요. 또 우리에게 평강이 있어요. 내가 여러분 돈도 많고 뭐 권력도 있고 뭐 세상적으로 뭐가 다 있다 이렇게 봐요. 좋은 집에 살고 뭐 다 좋은 거 갖추고 있다. 그래도 우리 심령 안에 평강이 없다면, 평안이 없다면 행복하지 못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평강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은혜를 받아야, 그러니까 전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려요. 은혜를 받아야 하면은 안 될 것도 돼요. 근데 은혜를 안 받으면 될 것 같지만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먼저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 안 받고 뭐 하려면 될 것 같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안 돼요. 근데 은혜 받고 나면 안 될 줄 알았는데 됩니다. 여러분, 그 은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는 어떻게 주시냐. 여기 보면은 지금 사도 요한이 영존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성령님, 그리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랬는데, 여러분 은혜는 어떻게 오니?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는 요한복음 1장에 뭐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으려면 첫째 누구를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하나님은 우리의 은혜를 주실 때 누구를 통해서만 주신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봐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은혜를 받으려면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떻게 막히거나 끊어지면 안 되겠죠. 요한복음 15장에도 그런 말씀이에요.
나는 참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요. 내 아버지는 뭐라고요? 농부라고 했잖아요. 농부가 가서 비료를 줘요. 물을 줘요. 그런데 가지, 우리는 가지인데 가지에게 어떻게 갑니까? 줄기를 통해서 농부가 준 비료와 그 자양분과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가지에 공급이 되죠. 그런데 우리가 가지인 우리가 줄기,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로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농부이신 하나님 주는 게 아무것도 공급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마찬가지.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으려면은 먼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의 관계가 올바른 관계 속에 주님 안에 여러분 거해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 안 돼요. 그리고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은혜를 뭐 해야 되겠습니까? 사모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시니까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모하고 또 뭐 해야 돼? 기도해야 됩니다. 늘 주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 있으면서 은혜를 사모해. 하나님의 은혜를 그러면서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종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냐?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했잖아요.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나는 살 수 없습니다. 이렇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는 살 수 없습니다. 이러면서 자기를 주님 앞에 낮추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은혜 받으려면 어떻게 은혜 자리 나오고 은혜 받으려고 애쓰고 노력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시야. 더 큰 은혜는 언제 주시야. 근데 자 보세요.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은혜를 받으려면 예수님을 어떻게 한다? 첫째 믿어야 된다 했죠. 믿어. 그리고 은혜를 받으려면 뭐예요? 사모해야 돼. 그 다음에 기도해야 돼. 그 다음에 겸손해야 된다 했잖아요. 그 다음에 은혜 받으려고 뭐를 해야 돼요? 애 써야 돼요. 예, 애를 써야 돼. 은혜 받으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시냐? 하나님이 조그만 은혜를 주셔도 감사하는 자에게는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십니다. 아멘. 은혜를 주셨는데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요 그냥 그 은혜로 끝나. 근데 하나님이 조그만 은혜를 주셔도 막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누가복음 17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문둥병자처럼 감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뭐가 있어요? 평강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을 평강의 왕이라고 하잖아요. 아멘. 그 내가 이 세상이 주는 평안은 하나님이 주는 것하고 다르다고 말씀했죠. 내가 너에게 준 평안은 이 세상이 주는 것. 근데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을 모시는 거예요. 모시고 이 예수님께 예수님을 신뢰하고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고 예.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가 다시 말씀드려요. 평강이 우리의 삶에 우리 심령에 말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고 그분 말씀에 순종할 때 내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합니다. 여러분 이건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그 지금 사도 요한이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 지금 교회들이 얼마나 힘든 가운데 있었는지 몰라요. 엄청난 박해 속에 있었단 말이에요. 왜? 그때 로마에 황제가 자기를 신이라고 이렇게 하고 만약에 그 신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죽이는 그런 때였어요. 근데 그때는 특히 이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보낼 때는 도미시안이 황제였는데 그때 이 도미시안은 그냥 신으로만이 아니라 아주 자기를 더 신격화시키고 자기를 뭐 만주의 주로까지 이렇게까지 하는 아주 굉장한 그런 왕이었어요. 그래서 이 교회들이 엄청난 박해 속에 있었는데
사도 요한이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뭐라고요? 너희에게 성삼위 하나님 것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라노라. 오늘 여기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과 가정과 삶 속에 성삼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두 번째 이 서신의 첫 번째는 뭐를 했어요? 무난히 인사를 했어. 두 번째는 무슨 내용이냐? 두 번째는 거기 보면은 5절에 5절 후반절에 은혜와 평강 있기를 원하노라 글씨를 띄워봐요. 은혜와 평강 있기를 원하노라. 그 다음에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또 6절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기 보면 이제 첫 번째는 사도 요한이 아시아 일곱 교회 사자들이 편지를 보내면서 무난 인사를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 다음에는 뭐냐면은 주님께 찬양과 송영 경배를 드리는 그런 내용이에요. 거기 보면은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 이게 뭐예요?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거예요. 누구에게? 예수님께, 주님께. 그런데 무엇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일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런 일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으면, 자, 5절 거기 다시 마지막 절에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여기 보면 이제 첫 번째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다는 것.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사랑한 걸 믿습니까? 여기 보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여러분 얼마나 사랑했어요? 자기의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주고 피 흘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그래가지고 그 피값으로 주님이 우리를 사랑 자기 목숨을 내주셔서 십자가에 피를 흘려가지고 그 피값으로 우리를 죄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하나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여러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되었습니까? 우리가 교회만 다니면 안 되죠. 반드시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 십자가의 피 공로로 우리가 죄사함 받고 그리고 여러분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제는 여러분이 해방이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게 다시 말해 속죄, 예수의 피로 죄값을 치르고 구속받아서 속죄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를 다니면서도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랬다. 사랑해서 그분이 우리를 사랑해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어줘가지고 그 흘린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줬다니까요. 여러분은 속죄함 받았습니까? 아유, 마스크 써서 아멘 소리가 적은지 이게 자신 없어. 진짜 여러분 속죄함 받았어요? 속죄함, 속죄함, 우리 찬송가 그거 있잖아요. 속죄함 받았네. 여러분, 그걸 그냥 의미도 모르고 속죄함, 속죄함 이렇게 부르는 사람인데 그 의미를 모르고 부르면 안 돼. 우리 진짜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속죄를 받아야 됩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2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여기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다고요? 정죄함이. 왜 정죄함이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속해 주시고 우리 대신해서 정죄를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의 피로 우리가 속죄함을 받고 예수 피로 해방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기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멸망의 길에 그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지금 주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는 거, 두 가지. 첫 번째, 우리를 어떻게 했다? 그의 십자가에 흘린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다. 여러분, 교회 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십자가 피공로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고 구원의 은혜를 입어야 됩니다. 자, 그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은 거기 6절을 보겠습니다. 두 번째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어요.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여기 보면 첫째는 우리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두 번째는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뭐로 삼으셨다고요? 제사장으로 삼으셨대. 나라와 제사장으로. 자, 주님이 오셔서 첫 번째 하는 일은 우리를 죄에서 뭐요? 해방시켜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그랬어요. 그럼 이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 이렇게 했는데, 이 나라를 삼았다 그런 말은 뭐예요? 그러면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구원해 가지고 우리를 하나님의 천국 백성,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자,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아멘. 우리가 나라라고 하면 영토와 국민과 주권이 있어야 나라라고 하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이 되겠다 했어요, 예수님이. 그런데 우리는 원래는 흑암의 나라에 속한 자들이었는데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고 성경에 보면 나오죠. 그 우리는 전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피공로로 우리를 구원해가지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천국 시민권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 천국에 들어가 살 수 있는 천국 백성이 되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나라, 그러면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살려면 하나님 나라에 뭐가 있어야 돼요? 시민권이 있어야 돼, 시민권. 여러분 어때요? 미국에 가서 살려면 시민권이 있어요. 미국 시민권 얻기가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보니까. 예. 근데 지금 뭐 동남아나 이런 데 나라에 있는, 아프리카 같은 데 있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와서 어떻게 돼? 우리나라 시민권 얻기가 쉽지 않죠. 그 사람들도 굉장히 막 여러 가지 그 까다로운 조건이 있어요. 그래도 미국 시민권 얻는 것보다는 훨씬 쉬운 것 같은데, 이 시민권을 얻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살려면 시민권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시민권 있습니까? 대한민국 시민권만 있으면 하나님 나라에 못 가요. 반드시 여러분, 내가 하늘나라 시민권자라는 그 시민권이 있어야 됩니다. 그 어떤 사람에게 시민권이 주어져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그 이름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에게 시민권이 발급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이름 기록됐어요? 진짜요? 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다고? 예수님을 믿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사람이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게 이제 지금 하신 말씀이에요. 죄에서 해방됐다, 이건 우리가 구원받았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뭐가 되었다? 자녀가 되었다, 이런 의미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뭐를, 그래가지고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 나라 백성, 하나님 나라에 들어 살 수 있는 시민, 천국의 상속자가 우리가 되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그치지 않고 더 놀라운 일은 우리를 그의 나라에 뭐로 삼으셨다고요? 이야, 제사장으로 삼으셨다고. 이 제사장으로 삼았다는 게요, 여러분 정말 얼마나 놀라운 건지. 이야, 이 이스라엘 백성들 있잖아요.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최고로 부러워한 사람이 뭐 어떤 사람이냐? 제사장들을 최고로 부러워해. 제사장들을. 제사장들을. 왜 제사장들을 그렇게 부러워하냐? 그 원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을 때는 다 그 민족을 제사장으로 삼으려고 했어요. 자, 출애굽기 19장 한번 보겠습니다. 네, 같이 읽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이 이제 모세에게 하신 말씀. 너희가 내 말을 다 잘 듣고 지키고 이렇게 하면은 너희는 내게 대하여 뭐가 되리라? 제사장 나라가 될 거라고. 자, 이게 이제 무슨 내용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고 있었잖아요. 예, 네, 종살이. 근데 이제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가지고 그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어디로 인도했냐? 시내산, 하나님의 산이라고 보통 그래. 시내산으로 불러가지고 거기서 이제 모세를 불러 올렸는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너희가 내 언약을 지켜 내 말을 잘 순종하면 너희를 뭐가 되게 하겠다? 너희 민족을 제사장 나라로 삼았겠다, 삼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 하나님이 제사장 나라로 삼아서 쓰신다고 했는데 이스라엘 나라가 어떻게 돼요?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가서 있는 동안 뭐를 숭배했어요?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갖고 그 금송아지가 자기들을 애굽에서 구했다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에게 제사장 나라가 되리라고 했던 자격을 박탈을 해버려요. 그리고 누구에게? 레위지파. 레위지파에게 뭐냐면 제사장 직분을 줘버려요. 레위지파에게. 이스라엘 열두지파 가운데서 레위지파에게. 그래서 이제 레위지파가 제사장 지파가 된 거예요. 거기서 제사장이 나와 다른 지파에서는 못 나와요. 근데 이 제사장은 뭔 무슨 일을 하냐?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봉사를 해. 여러분 구약 시대는 어떻게 했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할 때 성전이 있으면은 이 성전이 어떻게 되겠냐면 이런 식으로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저기 하면은 여기가 지성소라는 데가 있어요. 이제 하나님을 만나려면 지성소 들어가요. 그 다음에 여기에 휘장이 있고 여기가 성소라는 데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마당이 있어요. 그러면은 제사장이 아닌 사람은 절대 이 성소나 지성소 안에 못 들어가. 하나님 앞에 절대 길을 못 들어가. 마당만 밟고 가. 그러니까 제사장이 된다는 것은, 그리고 여기서 봉사하고 이 사람들은 다른 일을 안 하고 이스라엘 열두 지파가 헌물과 십일조와 이런 거 바치면 그 가지고 생활하고 오직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하는 이런 일만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제사장들은 어떻게 했냐? 자, 제사장이 하는 일,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를 해요. 그 다음에 예배를 드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일이에요. 이제 뭐 여기 등대에 불도 켜고 이런 거 다 이제 하는 섬기는 거. 그 다음에 네 번째, 이 사람들은 이제 또 뭐냐, 백성들이, 여러분 이제 옛날에는 이때는 뭐냐면 백성들이 죄를 사함 받으려면 돼. 제사장한테 양이나 소나 이런 걸 가지고 가야 돼. 그럼 제사장이 그걸 죽여가지고 속죄소에 피를 뿌려서 역할을 해줘야 죄를 속함을 받는. 그러니까 중재자의 역할을 해. 죄를 속하는 속죄 제사를 드려서,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백성을 가르치는 일을 해요.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을 하는 자 보십시오. 하나님의 성전에 봉사하고 예배하고 섬기는 일이라고 죄 지은 사람들을 위해 속죄를 그 제사를 드리고 이런 일하고 백성을 율법으로 가르치고 그 나라와 백성과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면 그들에게 그 축복이만 이거를 뭐냐면은 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은 원래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전부가 제사장이 되게 하려고 했는데 이들이 어떻게 했어요? 범죄하니까 하나님이 박탈해버리고 레위지파에서만 이걸 이제 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지파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러분 보세요. 거기서 땅을 분배할 때도 기업이 안 돼. 그냥 여호와가 그들의 기업이야. 하나님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부러워하고 정말로 그렇게 가장 정말 존경하는 그런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이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제사장. 그런데 여러분, 자, 우리는 하나님께 택함 받지도 못한 무슨 사람들이었어요? 이방인이었어요. 유대인 아닌 이방인이요. 그 다음에 우리는 또 뭐였어요?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이방인이고 죄인인 우리를 구원해가지고 주님이 우리를 뭐로 삼으셨다고요? 제사장. 지금 그랬잖아요. 나라와 제사장으로 예수의 십자가 피고로 우리를 해방시켜가지고 그의 나라와 제사장을 삼았다겠죠. 여러분, 이렇게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제사장으로 주님이 우리를 삼으셨다니까요. 아멘. 구약시대는 어떻게 돼요? 제사장 아닌 사람은 직접 가서 예배를 못 드려. 제사장이 중간에 그거 다 역할을 해줘야 돼. 근데 지금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마음대로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제사장이 된 거예요. 아멘? 자, 베드로전서 2장 한번 5절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지금 베드로 사도가 성도들에게 너희가 하나님께 신령한 제사 예배를 드릴 뭐가 되라고요?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아멘. 자, 9절 말씀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래요. 여러분은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아멘. 이야, 여러분, 이게 성경에 보면요, 제사장은 그래서 아무렇게나 살면 안 돼. 제사장은 절대 아무렇게나 살면 안 돼. 제사장은요, 뭐 가서 부정한 것을 만지거나 이런 걸 절대 하면 안 돼.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앞에 왕 같은 제사장, 신령한 제사장을 이걸 깨달으면은 여러분이 얼마나 거룩하게 생활을 해야 되는지 그걸 알게 돼.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제사장들은요, 예. 근데 이제 여러분 보세요. 아론의 그 후손들이 제사장이 있잖아요. 레위지파에서 계속 이거 대를 어떻게 돼요? 대를 물려 계속 그러죠. 그러니까 아, 이 제사장 직분이 다른 데로 옮겨지질 않아. 얼마나 이게 영광스러운 직분인지 몰라 이게 얼마나. 그리고 이 제사장들은 그래서 절대 속된 것이나 가정을 이런 만져도 안 되고 가도 안 되고 죽음의 자리에 가도 안 되고. 그리고 이 제사장들은 성경에 보면 어떻게 돼? 절대로 뭐 죽은 사람의 어떤 부인이라든가 뭐 과부라든가 무슨 이런 어떤 사람, 이혼한 사람의 이런 사람하고는 절대로 어떻게 돼요? 결혼도 못하게. 이 제사장은 온전히 순전한 처녀하고만 결혼하도록 한다. 이런 굉장한,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제사장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돼요? 속된 것이나 가증한 것이나 더러운 것은 만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그런데 가지도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제사장 얼마나
놀라운. 근데 천주교에서는 여러분 보면 어떻게 합니까? 천주교에서는 이 사람들은 뭐예요? 자, 천주교에는 이제 신부가 있죠. 사제. 이거 이제 사제들이 있어, 사제들. 근데 이거 이 사람들은 뭐냐면 구약에 제사장과 똑같아. 그래가지고 죄 지으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주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죠. 근데 천주교는 어떻게 해요? 신부 앞에 가서 여러분 뭐 합니까? 고해성사하죠. 신부 앞에 가서. 그러면 신부가 하나님께 안 해. 이건 구약시대 그랬어. 백성들이 죄를 짓잖아요. 백성이. 그럼 백성이 죄를 지으면 바로 자기가 하나님 앞에 못 가. 성전에 가서 누구한테 가야 돼요? 제사장한테 양이나 소 같은 거 가지고 가요. 그럼 제사장이 죽여가지고 대신에 중간에서 역할을 해가지고 이 사람이 속죄 제사를 드려. 그러면 이 사람이 죄를 용서받아. 근데 천주교가 뭐예요? 죄를 졌으면 신부 앞에 가서 고해성사를 했고 신부가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죄를 사면. 그러니까 이거는 맞아요 틀려요? 틀린 거 이거 여러분. 천주교는 뭐냐면 지금 미사라기 해가지고 제사란 말이에요. 그 말이. 근데 이게 뭐냐면 구약식으로 지금도 하고 있는 거예요 천주교는. 지금 우리는 구약시대가 아니라 어디예요? 신약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 이 사람 여러분 아시죠? 누구예요? 원래 이 사람이 천주교 로마 카톨릭의 신부였어요. 사제. 그런데 이 사람이 거기서 구원 받으려고 막 고행도 하고 예, 엄청 노력을 했는데 구원을 못 받았어. 그런데 어느 날 로마서를 읽다가 깨달았어. 어떻게 구원 받냐? 행위로, 금욕으로, 노력으로 구원 받는 것이 아니라 뭐로? 믿음으로.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 받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가만히 보니까 천주교가 그때 뭐라냐? 로마에 있는 거기다가 성당을 지으려고 뭐라면 면죄부를 팔고 있는 면죄부. 이거 면죄부 돈 주고 사면은 지옥에 있는 영혼이 그마가 그 이 헌금통에 땡그랑 하고 떨어질 때 지옥에 있는 영혼이 연옥으로 쓱 하고 연옥에 있는 영혼이 땡그랑 하고 돈을 헌금하면 천국으로 다 옮겨주고 이렇게 한다고. 아이 그래 보니까 마틴 루터가 보니까 어때? 이건 성경하고는 전혀 안 맞는 거예요. 여러분. 돈으로 우리가 주일학교 되면 돈 갖고도 뭐예요?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절대 돈 갖고 못 가죠. 뭐로만 가요? 믿음으로만. 아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 이걸 깨달았어. 그래가지고 이제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하게 됐어 결국에.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지금 이 기독교 개신교를 기독교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데 이 개신교가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이 개신교를 만들었을 때 마틴 루터는 가만히 보니까 자기도 신부였잖아요. 사제. 근데 그때 보니까 아 이게 가톨릭에서는 구약적으로 하고 있구나. 신부가 제사장이야. 그리고 성도들은 그냥 일반 백성이고 이거는 구약적이 아니구나 해가지고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만인 제사장이라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사람은 모두가 하나님 앞에 다 평등한 제사장이다. 이걸 이제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디 교회 안에 우리가 주의 종이 있고 이런 부름받은 일이 있지만 교회 안에서 목사가 지위가 높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다 똑같은 거예요. 어떤 그 성직의 부름을 받았을 뿐이지 그게. 그런데 천주교는 이게 계급이에요. 계급. 네, 계급. 추경이고 추경의 교황이 있고 이래가지고 계급이에요. 왜? 구약식으로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이게 만인 제사장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하고 또 그래서 뭡니까? 속죄, 이렇게 속죄하는 일을 했잖아. 우리가 전도해서 영혼을 구원한 일을 하고, 그리고 가르치는 일을 하고, 우리가 이런 것을 할 수 있다는 걸,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축복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아멘?
그러잖아요. 구약 시대에는 여러분이 꿈도 먹고 꿈도 먹고.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어떻게 돼? 만인 제사장이 돼가지고 누구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십자가에서 그 피로 죄에서 해방시켜 나라와 제사장을 삼아 주셔가지고. 아멘. 그러니까 이게 아 내가 그냥 요한계시로 이럴 때 뭐 나라와 제사장 뭐 별거 아닌 줄 알았더니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이 나라와 제사장을 삼았다는 게 이게 그 엄청난 일이에요. 엄청난 일. 이 사실을 여러분이 아 내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약에는 감히 하나님 앞에 갈 수도 없었는데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봉사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복음을 전해서 지금 그 속죄 제사를 드렸잖아요. 지금 다른 사람을 전도해서 구원한 일을 할 수 있고 가르치는 일을 할 수 있고 또 기도하고 그리고 여러분한테 축복하는 일도 할 수 있고 이게 어떻게 돼요? 이런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방인이었고 죄인이었던 나를 그의 피로 구원하여 주셔서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아주신 그 주님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얼마나 큰 영광과 능력을 돌려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요한이 뭐라고 한 거예요? 이 우리를 우리 죄에서 해방하시고 나라와 제사장을 하나님 아버지를 위하여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 능력과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여러분 정말 구원 받으셨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 되셨습니까? 그리고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의 제사장이 됐어요? 진짜로 구원 받았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요. 여러분은 구원 받은 진짜 사람이라면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그 제사장이 해야 될 제일 중요한 일은 뭐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봉사하는 거, 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제사장 직분을 받았는데 자 여기 우리 성현실 집사 앞에가 있으니까 성현실 집사 제사장이에요? 예? 예, 제사장이라고 그래요. 제사장인데 예를 들어 예배 안 드리고 봉사도 안 하고 그리고 하나님 섬기는 일도 안 하고 다 뭐 이렇게 전도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다른 사람 축복한 일 이런 거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제사장의 직무를 어떻게 돼요? 유기한 거예요. 직무를 제대로 안 한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알죠? 엘리 제사장이 제사장이 됐는데 어떻게 돼요? 제사장 직무를 제대로 안 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 영광스러운 직분을 박탈당해버렸어요. 그랬잖아요. 그 집안에 대대로 자녀들에게 가야 될 그 직분을 박탈을 해버리고 주님이 그걸 끝내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 이렇게 정말 이 어마어마한 이런 영광스러운 제사장의 직분을 이런 직분을 주셨는데 내가 이렇게 정말로 상상도 못할 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어떻게 돼요? 구약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들 있잖아요. 지금 제3성전을 지으려고 제사장들을 해가지고 구약 그들 제사장은 특별한 또 의복을 입잖아요. 다 훈련을 시켜놨고 다 준비해놨어. 다 이제 곧 제3성전을 지을 준비를 완벽하게 다 해놨어요. 제사장들 훈련하고 뭐보다 다 예배드린 거 뭐에 속죄제 어떻게 되는 거 다 훈련해놓고 있어.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특별하게 선별된 아무나 된 걸 레이지파에서 뽑아진 제사장 가문에서 나온 이런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통 사람들이 아니야. 근데 그거는 구약이야. 지금 신약에는 누가 제사장이야? 예? 여러분이 제사장입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이 제사장이면 어떻게 돼요? 이제 제사장답게 살아야 됩니다. 제사장답게 살아야 돼. 그 제사장 돼가지고 어떻게? 아이고 제사장 속된 거 가정하고 더러운 거 다 이렇게 하고 그럼 여러분 어때요? 제사장 이거 안 되죠. 그러잖아요. 박탈되는 거지. 제사장은 제사장답게 살아야지. 거룩하게 정결하게 구별되게 그렇게 살면서 제사장의 직무를 다 해야죠. 그런데 자 오늘 그 말씀에 이제 보면 이렇게 여기 보면은 아, 다시 그 6절에 한번 보여주세요. 자 읽겠습니다.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자 오늘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게 그거였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두 가지가 있어야 한다 했어요. 그게 뭐예요? 첫째, 은혜. 예, 은혜가 있어요. 두 번째는요, 평강이 있어야 한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 가정, 삶에 꼭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이게 있어야 돼. 은혜와 평강이.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죄인이었던 우리를 주님이 그의 피로, 죄에서 어떻게 했어요? 해방시켰어.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를 그분의 뭐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고. 그분의 나라와 제사장으로 우리를 삼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지옥에 갈 수밖에 없던 나를 구원해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그분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고 천국을 상속자 되게 해주시고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이 놀라운 엄청난 특권을 주셨으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아멘? 이건 내 공로나 내 노력으로 된 거 있어요? 하나도 없잖아요.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아니 이렇게 큰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랬잖아요.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자기 우리 죄에서 자기 피로 구원하셨다고 자기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해가지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아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해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첫째 감사하고 그리고 우리는 두 번째 하나님을 위하여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았기 때문에 세세토록 영광과 능력이 있을지다 그래. 세세토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아멘. 네. 이제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 요한계시록을 공부하게 되면은 제가 지난번에 말했잖아요. 성경이 열리게 된다고. 성경이. 그래서 뭐 그냥 여기 읽어보니까 뭐 제사장 뭐 나라와 제사장이 별거 아닌 줄 알았더니 이게 이제 엄청난 이런 거라는 거. 사실은 여러분이 이거 아 내가 이런 제사장이라니 이런 거 하면요 가슴이 막 뛰어야 돼 진짜. 한번 생각해 이스라엘 백성들 가서 봐요. 제사장님은 이거 어마어마한 거 어마어마한 거. 그거는 근데 우리가 우리 뭐 노력으로 이런 것도 아무것도 아닌데. 주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나라와 제사장이 됐으니 얼마나 이 엄청난 건데 정말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감사하며 제사장 직무를 다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